이번에 소개할 2023년 3월 22일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서진 오토모티브를 보시면 이런 일정한 박스권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에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틀 전이면 3월 18일이면 이 가격이네요. 이 가격대에 지지받아주면 한파동 더 간다고 써 있었는데 지금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파동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비슷한 차트가 에코앤 드림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상단 돌파 이후에 지지받아주는 현재 이 라인이 똑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지지받아주고 단기적으로 거의 한 30%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비슷한 종목이며 현재 상승 돌파 이후에 눌림목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 그어드린 분홍색 선만 이탈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전 고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보시면 현재 이전에 발생했던 지지저항 라인을 이렇게 상승 돌파할 수 있는 안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착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홍색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 보여줄 확률이 높으며 목표가 2회까지입니다. 이 발산되는 거에 상단부까지 보시면 되겠죠. 다음 종목은 우린 BTS입니다. 우린 BTS는 좀 손절가가 짧습니다. 위에 있는 여기 이전 지지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놓은 것이며 이곳 이탈할 시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추가 상승 볼수 있는 이곳이나 이곳 정도에서 서서히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신고가를 달성을 했으며 이전 고점 부근에서 현재 갭 상승 튀어나오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따라서 이곳이 지지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곳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가 나무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또 여기서 좀 다르네요.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갭 상승 시켜놓고 갭자리 유지해주니까 이렇게 반등 한번 잠깐 나왔습니다. 이때 지수가 밀리면서 나무가 또 밀리긴 했으나 이수페타시스는 마찬가지로 지수가 괜찮다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만 유지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헬스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이전 고점을 상승 돌파 시도했으나 못했고 현재 상승 돌파 이후 지지받아주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홍색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단기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경 케미컬입니다. 태경 케미컬은 좀 고가 영역에서 볼수 있겠는데 이곳은 이렇게 여기 지지저항 라인 있던 것을 상승 돌파 이후 지지받고 현재 상승해주는 라인입니다. 제가 분봉상에 보시면 현재 구름대 밑에 있던 것이 이러한 박스권을 상단 돌파 이후 지지받아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튈 확률이 높으며 일단 이전 고점까지 한번 보시고 이전 고점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가오미디어도 있습니다. 가오미디어도 현재 이전 고점 부근에 상승 돌파 이후 지지받고 현재 반등해 주는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홍색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최소 전 고점까지 상승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 무벡스입니다. 현대 무벡스는 현재 바닥권에서 이런 지지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준 이후에 골파기도 있죠. 골파기도 있고 현재 상승 돌파 이후 지지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홍색 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번 전 고점까지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비츠로셀입니다. 비츠로셀은 현재 이곳에서 밑에서 박스권 만들어준 이후에 상승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주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박스권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 를 기준으로 시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2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슷하게 나온 종목이 SBS 콘텐츠 허브라는 게 있는데 이 종목 아직 상승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가 뚫어놓고 현재 지지받아주고 있죠. 여기까지 2023년 3월 22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